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성비 차원의 부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예,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보다는 그럼 유튜브 아니면 뭐냐? 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대로 그 잘 키운 전자책 12만 유튜버 부럽지 않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1년 전쯤에 박터트 이분이 1년 전에 12만 명이었어요. 12만 명의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번 주제는 이제 유튜브 수익 공개인데요. 원래 이런 거 보면은 그 마지막 심지어 오른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른 게 우리 돈으로 40만 원 정도 주머니로 들어오냐, 인건비, 편집자님 월급하고 썸네일.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다 빼면은 실제 수익은 더 적다라는 거죠. 야, 근데 이분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 게 지금 제 영상 많이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한데 저는 이제 거의 1800명이죠. 1800명이고 1년에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1원도 못 벌고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했죠? 4년 했어요. 4년. 근데 시청시간이 4000시간에 도달한들 그럼 얼마 볼까?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12만 명의 조회수가 엄청 저하고 비교가 안 될 때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떡상할지 모르니까 그 여러분의 어떤 말리고 그럴 거는 아니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성비 차원의 부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예,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보다는 그럼 유튜브 아니면 뭐냐? 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유튜브보다는 전자책 특히 금융전자책 이쯤에 2월달만 수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만약에 이 컨텐츠가 전자책 괜찮아서 2만원의 선택에 넣으면 20%대가 아니고 16,000원이 하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달에 7만원 나갔어요. 만원을 퉁치고 7만원 벌었어요. 7만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 전자책을 어디도 판다 그랬죠? 유페이퍼에도 판다 그랬죠? 유페이퍼에서 한 달에 1-2만원 나가거든요. 뭐라고 했죠? 전자책은 30페이지를 했죠. 반나절만 투자하면 한 권 뚝딱 쓸 수가 있어요. 약 10만원은 유터틀이 구독자 12만명 시청시간 2.7만에서 40만원 벌고 있는데 40만원 벌고 있는데 저는 10만원을 쿠몽으로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3년 전에 전자책을 6권 쓴 게 다야.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이거 정말 진심으로 그 이모티콘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 32컷을 그려야 돼. 한 컷 그리는데 반나절 뭐야. 거의 한 이틀, 3일을 다 해야 되고 제출하기 위해서 또 포토샵 편집해야 되고 일단은 이거를 평상시에 뭘 그릴까 아이디어를 엄청 생각해야 돼요. 한 컷에 대한 아이디어. 정말 한 2, 3주를 정말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떨어지는 거야. 정말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뭘 지금 망설이십니까? 바로 전자책 쓰세요. 정말 유튜브 하는 것보다 유튜브 하세요.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절대로 전자책 부업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부캐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